지금부터 최용재의 백문백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최용재입니다. 생년월일? 1991년 7월 12일. 고등학교? 광주진흥고등학교. 소속팀? 두산베어스. 포지션? 포수. 등번호? 12번. 키? 182. 몸무게? 93에서 95 왔다갔다. 발사이즈? 275. 혈액형? B형. 시력? 1.5, 1.5. 취미? 영화 감상. 특기? 잘 먹기? 태어난 서울. 아, 이 태어난 건, 아 그냥 태어난 거 그냥 산 게 아니고. 아, 다시 해서. 인천. 이름 한 번 뜻. 얼굴용 가지라라 해체. 얼굴이 가지라. 기쁜 뜻이 있겠죠? 별명? 마사카라고 형들이 지어주신 건데 설마 하면 친다고 마사카가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고기입니다. 못 먹는 음식?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성격? 밝다? 아, 착하다? 간접? 너무 착하다? 기상시간? 9시? 일찍 눈이 떠져요. 이게 습관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출신시간? 1-2시에 잠. 1시. 눈뜨자마자 제일 먼저 음악 듣습니다. 잠버릇? 새우잠? 꾸부리는 거 아니면 고개가 좀 제껴지면서. 가보고 싶은 나라? 와이프랑 같이 유럽, 파리 안 가봐가지고. 존경하는 사람? 조인성 코치. 다운명? 포기하지 말자. 100m 달리기 14초 때 진짜 빠르면 13초 후반. 가장 친한 선수? 건우 형, 경민이 형, 예일이. 제일 잘 챙겨주는 선배? 정상호 선배님이랑 태혁이 형, 건우 형, 경민이 형 제일 많이 챙겨주고 신경 많이 써주죠. 가장 보고 싶은 2000 선수? 명신이랑 동원이 형. 친해지고 싶어요? 안건수 선수랑 친해지고 싶어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좀 재밌습니다. 원장님은 유명이죠? 이승진 선수. 군대 때 선임. 상무 때 선임이었어요. 이제 내가 잘 챙겨줄게. 평소에 즐겨입는 패션 스타일은? 심플하게 튀지 않는 깔끔한 스타일. 가장 좋아하는 계절? 가을. 양선수로서의 장점? 컨택 능력이 좋다. 단점? 발이 살짝 느리다. 가장 잘 칠 수 있는 쪽? 직구. 대조 나오고 싶은 포지션? 투수. 강속구 피처가 돼가지고 삼진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징크스인가요? 징크스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절? 초등학교 때 엄청 뚱뚱해가지고 살 빼라고 여기까지 못 갔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등치가 커서. 공격 수비? 지금으로서는 공격이. 3루타 도루전? 포수의 꽃은 도루전. 가장 최근에 들은 칭찬? 감독님이랑 조인성 코치님이 시합 끝나고 밥 먹을 때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기억이 제일 강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그 NC전 최근에. 충분히 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 열정과 달리기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멈췄는데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왼발을 집어넣었는데 운 좋게 그 사이로 발이 들어갔어요. 부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와이프가 많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장래희가 메이저리그 선수. 야구를 만약에 안 했다면? 기술이라도 배우지 않았을까요? 지구의 종말이 없다면? 와이프랑 같이 못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돌린다기보다는 그냥 지금이 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 끝까지 간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 코요테 노래 좋아합니다. 순정. 가장 좋아하는 운동 선수? 양의지 선수. 포수로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 버즈 좋아. 좋아하는 과자? 땅콩 샌드? 라면? 짜파게티? 과일? 사과? 나만의 힐링 푸드가 있다면? 까르보나라. 느끼한 것도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자체? 집이 제일 좋습니다. 인생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더여스포 TV? 내 퇴근길 그거 와이프랑 같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무한도전. 10점 만점에 자신의 외모에 점수를 주는? 6.5? 꾸몄을 땐 7까지 괜찮은데 6.5? 피로를 회복하는 나만의 방법? 누워있기?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은? 야구 잘했을 때 핸드폰에 전화한 게 엄마 이름? 어머니 하트 빨간색 하트. 아빠 이름? 아버지 하트 빨간색. 형은 어때? 형은 하트는 없고 우울형인데 형은 하트는 아니고. 야구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 경기를 좀 잊으려고 많이 합니다. 빨리 잊으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빨리 가지려고 합니다. 나만의 컴플렉스가 있다면? 아, 입술이 좀 얇습니다. 요즘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 있냐? 지금은 없습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맛있는 거 먹기. 현재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역할은? 지금은 없습니다. 내가 봐도 멋있는 나이? 안 다쳤을 때? 내가 봐도 한심하다. 우울해 있을 때? 1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코치를 생각하지 않을까? 1년 전 나이에 나이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해서 고맙다. 롯데월드에 좀 좋은 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한 번쯤 키워보고 싶은 동물이 있다면? 시바견? 초능력이 있다면? 100마일 던지는 투수? 야구를 잘하는 야구천재? 가장 최근에 기뻤던 일? 1분에서 뛴 경기.
고치고 싶은 버릇이 있다면? 낯을 좀 가리세요. 대범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현재 나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세요. 굿. 올해 제일 잘한 일? 결승 득점 됐을 때.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끝까지 1군 붙을게. 은퇴 후에 어떤 곳에서? 두산에 있으면 더 붙였습니다. 뭐든 있으면.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경기전 루틴? 항상 밥을 챙겨 먹습니다. 갑자기 100만 원이 생긴다면? 저축을 하겠습니다.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투수? 아직 많이 안 붙어봐가지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삶이 야구란? 삶의 전부? 감독님께 한마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전화 하면서 가장 힘들 수 없는 첫 안타? 첫 안타 쳤을 때. 앞으로의 각오. 끝까지 살아남기. 두산 베스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역할. 팀이 이길 수 있게 도움 주는 역할.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파이팅 있게 끝까지 열심히 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비록 이제 1군에서 이제 좀 시합 뛰게 됐지만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재의 백문백답이었습니다.